뭉치는 당대 구마정 밑에서 직속부하로 활동했던 주먹이라고 한다. 뭉치는 일제강점기 시절 종로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종로에서 술을 마시고 횡포를 자주 부리고 다녔던 걸로 유명하다. 과거 김두한이 노변야화에서 이야기했을 때 뭉치는 주먹이 좋고 성질이 아주 고약했다고 한다. 김두한의 해고에 의하면 발차기로 외등을 쉽게 깨뜨리는 굉장한 실력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하였다. 김두한은 구마적과 신마적을 꺾었고 뭉치도 김두한에게 패배하자 종로를 떠났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1940년대 당시 기록에 의하면 김두한의 두목이 마적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마적 편을 확인하길 바란다. 당시 주먹들은 신문이나 각종 기록에서 확인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뭉치라는 자는 그 어디에서도 실존 인물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한다. 만약 그가 실존 인물이라면 김두한에게 언급되었다는 것을 봐서는 평범한 인물이 아닌 당대 굉장한 주먹이었다는 걸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인물이 단 하나의 기록도 없는 걸로 보아서는 전문가들은 가상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3분 역사를 구독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